뜨겁던 여름이 물러가고 화사한 가을이 찾아왔다. 곡식 무르익게 하는 고마운 가을볕. 하지만 한눈에도 앳된 농부는 준비마저 비장하다. 완전 부자가 하셨네. 안 탈라고. 얘 다 타요. 친구들이 볼 때마다 탔다고. 이제 신랑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서. 26 아내. 올해로 결혼 3년 차다. 왜 이렇게 느리지 오늘? 농업대학교를 다니던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사과 농사를 시작했다. 가물고 뜨거웠던 여름을 이겨낸 부부의 땀방울. 가을 사과라 불리는 홍로다. 네? 뭐 보는 거예요? 아, 사과 익었나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골랐다 해야 돼갖고. 다 빨간 거 같은데 뭐 달라요? 아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깔이 안 나서. 네. 보고선. 가위 어디? 다 따, 이거? 나오면 다 따? 혹시 없어도 되겠다. 어릴 적부터 학교 친구였다는 두 사람은 부부라기보다는 친구 같다. 안 따져. 안 익었나 봐. 나 사과 따는 거 까먹었나 봐. 네. 안 따져. 봐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말을 놓고도 민망한 은혜씨다. 내년에 사과 수확 못하겠다. 일단은 사과 농사 지은 사람이 사과 따는 걸 까먹으면. 작년에 처음 따봤. 이게 맨날 계속 꾸준히 따먹었는데 작년에 따고 올해 따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따졌는데 왜 안 따졌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처음 땄어요? 네? 작년에 처음. 예, 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한 거라서. 까먹었겠다고 했지. 안 따지니까 한 소리지. 설마 까먹었겠어. 제가 작년에 처음에 수확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두 번째니까 2년째. 완전 사과로 치면 이제 애기들이 되는 완전 초보죠.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은 막 사과 막 10년 막 15년 이렇게 키우셨다가 뱉다가 다시 심은 게 세 번이신 분들도 많고. 저 완전 초보예요. 7년 전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심어놓았지만 다른 농사를 짓느라 이 사과밭에선 수익이 거의 없었다. 막내 아들인 복은 씨가 결혼해 작년에 사과 농사를 이어받았다. 아기 대하듯 조심스러운 부부의 사과. 멋있게 내가 쪼개줘야 되는데. 아니, 나 어제 쪼갰어. 손 아팠어. 와, 정말. 사과 농사는 오롯이 부부의 생업이 됐다. 같이 일하면은. 전 좋아요. 전 좋아요. 저 좋다고 해야 되겠죠? 좋아요. 좋아요, 저. 누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해요, 요즘에. 맞다, 뭐. 이렇게 일하는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농고 가라고 해서 다음에 청주농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농대를 갔다가 이게 졸업을 해서 처음에는 저도 바로 농사일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밖에 좀 약간 생활 좀 하다가 얘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얘를 만난 거죠. 농사를 지으면 힘들 텐데 그래도 결혼해 주겠냐 물었을 때 예쁜 여자친구는 무조건 오케이였다. 그렇게 연애 1년하고 사흘째 되는 날, 동갑내기 친구는 부부가 됐다. 사과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두 사람의 집. 또 사과를 내려야 되잖아, 그치? 반갑습니다.
3년 전 청주에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은혜 씨와 농업대 휴학 중이던 보근 씨.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결혼하기엔 기반이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처가살이. 고등학교 이후 줄곧 청주에서 지내던 은혜 씨는 다시 부모님 곁에서 살게 됐다. 너 밥 먹었지? 어? 밥. 처음부터 농부사비가 마음에 쏙 들었다는 영희 씨. 부엌 살림은 밭에서 일찍 들어온 사람이 먼저 준비를 한다. 사과 농부의 아내는 사과도 찬거리로 쓴다. 엄마, 오이 냉국이 아니라 사과 냉국이 되겠어. 사과가 더 많아. 색색의 조화는 일단 합격인데 맛도 좋을까? 뭔가 잘못된 거 같아. 결혼 3년, 날마다 깨볶는 신혼이라지만 탈탈탈, 검은 깨 참깨, 손이 크다. 네가 생각해도 뭔가 부족하지? 뭐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데? 원래 뭐 들어가지? 밥 맞출 때? 그럼 너 새콤해야겠다, 그렇지? 아니, 밥 맞출 때 뭐 넣지? 아니, 말을 해야 돼. 밥 맞출 때 은혜야 집간장 넣어도 맛있잖아. 어, 조금만 넣어. 너무 따져? 아니, 아니, 이게 그 심심해서 그래, 너무. 너무 심심해. 그럼 그런 거는 뭔가 넣지? 아니, 아니. 아무리 봐도 소꿉놀이 같은 살림. 됐어. 근데 더 더워. 왜? 안 퍼졌어. 뭐가? 사과식초. 아, 나도 어차피 좀 더 풀 때 섞으면 돼. 맛있네. 초등학교 친구였던 은혜가 보근 씨 맘에 훅 들어온 건 15살 때였다. 소년의 첫사랑이 시작됐다. 왜 내 건 내가 들어야지? 이거 내가 들어야지. 중학교 때, 2학년 때 보근이가 한대 수학여행을 갔는데 무슨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는데 그 기념품 파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품 파는 데에서 사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저 되게 쫓아다녔거든요, 보근이. 이거 나한테 주는데 난 이거 주는데 이게 너무 싫었어요. 보근이를 나는 보근이가 내가 보근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보근이가 이거 주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놨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던져놓고 결혼할 때쯤 엄마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셔도 엄마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잘 놔뒀대요. 근데 그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한 8년 동안 찾지도 않았던 거를 엄마가 여태까지 자기가 그냥 보관을 했대요. 보근이가 줘서가 아니라. 커플 인형을 나눠 가졌지만 마음은 받아주지 않았던 소녀. 신기한 건 본인들도 잊고 있던 이 작은 인형을 양쪽 집 어머니들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툴지만 한결같았던 15 소년의 첫사랑. 그때도 솔직히 주변에서 애들이 나 괜찮다 그랬으면 나 만났을 거지. 맞지? 그렇지 맞지? 절대 아니었을까 그때는. 근데 그때는 왜 보건 씨 마음을 안 받아줬어요? 보근이가 키가 진짜 작고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성장이 더 빠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보근이가 제일 앞에 섰으면 1등이었을 거예요. 제일 작아서 키대로 섰으면. 뭔 소리 하는데 내 앞에 두 명 있었어. 그래 두 명 있었어. 그래서 진짜 작고
이렇게 지금처럼 피부도 이렇게 까맣고 아직도 얼굴에 장난기가 남아있지만 엄청 장난꾸러겠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맨날 혼났던 것 같고. 결혼 후 복은 씨는 처가로 퇴근하고 출근은 본가 근처 사과밭으로 한다. 엄마. 어머니는 마을 식당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얘들 둘이 첫사랑이야. 진짜냐? 둘은 아니지. 얘 생일하고 얘 생일하고 며칠 차이야? 이틀 차이 나는데 얘가 미역국을 보온병에다가 엄마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냐는겨. 아, 지던 엄마 글쎄 세상에, 응? 저 생일날도 알도 못하는 새끼가 글쎄, 응? 지 좋아하는 년 저기 생일이라고, 응? 미역국을 세상에 끓여다 준다고 미역국을 갖다 어떻게 끓이냐고 하겠는데 진짜로 일찍 나갖고 끓이고 있는겨.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내 속이 얼마나 뒤집혔겠어. 근데 딱지 맞았다잖아. 졸업식 끝나고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였죠? 어떤 아줌마가 차를 타고 가더니 딱 엄청 멋있게 쓰더니 창문을 딱 내리고 저네가 누구야? 이러는 거야. 진짜 포스 있으시잖아요. 딱 봐도 좀 진짜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얘라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내가 한참 쳐다보다가 전대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냐고 막 그러니까 아들을 자기 아들 안 받아줬다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미역국도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어머님은 잘 기억나신다는데 전 진짜 아직까지 생생해요. 거침없이 들어서는 차 한 대. 아무래도 가까이 살다 보니 사돈댁에 자주 들르게 된다. 아들 애 끓이던 여자애를 며느리로 맞은 호탕한 시어머니. 며느리보다 일찍부터 알고 지낸 부지런한 사돈들이 더 좋았다. 며느리 따라가는 시어머니 눈길. 예쁜가 보다. 뭐 나는 딱 뜨신 밥? 네, 뜨신 밥 드세요. 다 뜨신 밥이 아니야? 이거 두 개는 응. 어젯밥이에요. 어떤 게? 이거 두 개 먹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사돈 앞에서는 원래 이렇게 쌈 싸먹는 거 아니라는데. 말만 그렇지 겹겹이 채소다. 왜요? 어? 입 똑똑 벌여야 되잖아. 막내 아들의 처가살이를 적극 찬성한 것도 용수 씨였다. 귀농해서 이만큼 일궈낸 사돈네의 그 성실함을 아들이 배우길 바라서였다. 농사 짓는다고 까만 얼굴이 더 까매진 아들.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다. 사돈이 생겨서 좋은 것 중 하나는 전담 미용사가 생겼다는 것. 어디요? 국회예요? 네. 지금은 배추 농사를 짓고 있지만 영희 씨는 경력 23년의 미용사였다. 맨날 그냥 나오는 거야? 미용실 원장님이었지만 영희 씨는 마흔 되던 해 귀농을 결심했다. 옛날엔 잘했어요. 크게 해갖고 미용실을. 이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뻤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안 이뻐지네. 시골에 와서 안씨가 됐어요. 깜씨가 됐어. 깜씨가. 하여튼 남자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매를 보여. 아니 그래도 사돈이 얘기했는데 매를 본다고 얘기해. 아니 나한테 매를 보는 게 아니지. 우리 사부인한테 매를 보는 거지. 이게 은혜 사귀기로 했다 해서 내가 그랬지. 야, 너 그때 너 딱지는 지지배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또 그랬어니까. 엄마 내가
걔를 만나기 위해서 8년을 갔다가 꼬셨다는겨. 그랬는데 은혜가 오케이를 했다 이거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뭐 저기 영상하면서 뭐 부모님과 뒤에서 뭐 어머니 뭐 이렇게 그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우 야 되게 귀엽게 이쁘게 생겼네. 근데 촛불 때지. 되게 이쁘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다니까 이제 또 부모님과 좋았지.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침 해보다 부지런한 농부의 하루. 사위라고 예외는 없다. 새벽부터 이렇게 막 다들 바쁘세요. 네? 오늘 사돈들 배추 심는 날이에요. 네. 올해 조합장이 된 박가사돈과 마을 식당 일을 하는 안사돈. 배추 모종을 키울 새도 없었다. 당신네 일하며 걸음 한 번 더 할 뿐이라며 선뜻 나선 은혜 씨 부모님. 아버님이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면서 또 어머님 펜션 바쁘고 하시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줘야지, 그죠? 아니, 서로 아들 하나 줬으니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주면서 서로 살아야지 못하니까. 애들이 또 뭐 깨를 부리고 일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그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잖아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부족한 배추 모종을 가지러 가는 길. 은 씨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아니, 예, 전 진짜 바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운전하는 게 뭐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들이 된 착한 사위는 부모님 바람대로 장인 장모님의 성실함을 부지런히 배우는 중이다. 날 뜨거워지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하는 모종 심기. 복은 씨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밭에 갈 생각뿐인데.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어? 알리고 싶지 않은 배추 모종 추락 사건. 밭에 수습을 하면서도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은 오직 한 사람. 은혜한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네? 네? 혼나요. 덜렁댔다고 혼나요 또.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네. 엄청 뭐라고 할 건데. 예? 네? 엄청 뭐라고 할 건데 나오면. 우리 나오면. 방송에 나오면. 제가 맨날 이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할 거예요, 지금.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어머나야. 아니야, 나 지금 모종 싣고 있어. 알았어. 응? 에? 아니. 모자 좀 찾아오라고. 모자를 딴 거 갖고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괜히 뜨끔했던 복은 씨. 대한민국 여자들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처가 어른들이 나서준 모종 심기. 이 넓은 밭에 언제 다 심을까. 눈이 걱정하는 사이 16년 차 농부의 손길이 빠르다.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거만 안 심으시면 원래 같은 쉬는 거니까. 자식은 부모님 생각에 손이 바빠지고 부모는 자식 생각으로 허리가 굽는다. 그날 저녁. 사과 밭일까지 끝내고 나니 이 일이 늦어졌다.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좀 그렇게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저희는 오늘 5시에 나왔거든요. 5시부터 여태까지 계속 일을 해서 저한테는 좀 늦은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좀 피곤하죠? 네,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잠깐이니까 잠깐이니까 좀 많이 괜찮아요. 참을만해요. 이 정도.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했던 은혜 씨. 꽤 힘들었나 보다. 일복도 벗지 않고 복은 씨는 쪼그려 앉아 뭔가를 쓴다. 일지요. 이게 어제도 바로 썼어야 되는데 깜빡해갖고 또 그냥 자면은 또 잊어버릴까 봐.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보니 농사를 도울 때랑은 마음가짐이 달라진 복은 씨.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생겼다. 씻을게. 얼마? 알았어. 왜? 무사. 아이처럼 맞잡은 손. 하루의 수고가 스르르 녹아내린다. 부지런한 어른들은 벌써 밭에 가셨고 부부도 사과밭에 갈 채비를 한다. 아침은 든든한 장모님표 육개장. 고기 줘. 고기? 아 몰라 불러왔던 거. 더 먹어. 다이어트 도와주는 거야. 이럴 때 보면 15 소년처럼 짓궂다. 이거 되게 선크림 좋다. 나도 발라주면 안 돼? 어? 왜? 왜? 나도요? 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 오늘? 넌 이빨이 꼈어. 넌 장난 아니야. 아, 좋아. 아내의 살뜰한 손길에 행복한 남편. 아까 잘못 걸렸어. 때리는 건 느껴져? 아니지? 아니요. 손도 안 내렸어. 다 됐다, 가자. 어? 밥만 말로? 응, 밥만 차려. 몇 번을 고백했어도 도망 다니기 바빴던 그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아니, 됐어. 기도 말라지 못해. 반사 필름이라고 이게 아래쪽에 왜 사과 꼭 끝에 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사과 아래쪽 부분이 원래 이렇게 빨갛게 잘 안 익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빨간색을 좀 익히려고 안 익는 부분을 햇빛이 와서 이게 한번 치잖아요 이게 예 반사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 처음 깔아봐요. 그런데 애써 깔아놓은 반사 필름을 다시 구기는 이유는 뭘까? 반들반들하면은 반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한 곳을 많이 돼가지고 데일 수도 있어서 조금만 반사되라고 구겨가지고 아, 힘들다. 가수 농가인 한 줌 햇볕도 아쉽다. 아예 깔자, 그치? 잡아서 땡겨가지고 한 두세 번 내려가면 깔릴 것 같아. 됐다고! 아이씨. 아, 그만 땡겨! 그만 땡겨야지. 뭐? 그만 땡겨!
난 끝에 맞춘 건데 계속 당기면 어떡해?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지. 어? 힘 더 당겨서 안쪽으로 넣어. 애써 끌어온 반사 필름. 가끔은 손발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안쪽으로 넣으라고. 마이스트가 안 된다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열심인 첫사랑 예쁜 아내다. 누구랑 일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네? 왜? 뭐지? 24년을 따로 살았는데 뭐 이 정도는 이해하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의견이 안 맞는다 보기보다는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돼, 덜렁대는 면이 많아갖고 그래갖고 좀 많이 혼나는 편이죠. 네, 의견 충돌보다는 혼나는 거에 가까워요. 며칠 후 그럼 상관은 빨게 하지. 가자, 이제 동네로 가자. 이제 가장 좋은 수확대를 보고 있다. 은혜 씨 사과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제 곧 수확하는데 수확할 때까지 뭐 태풍도 안 오고 해야 되는데 딸 때까지 따는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이건 진 거잖아. 이거는 원래 진작이었던 거고 옛날부터. 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너무 달아. 올해로 두 번째 수확. 하지만 산자락 그늘 밑에 사과는 색이 들지 않았다. 계속 먹네. 속쓰려, 속쓰려. 마켓. 왜 이렇게 많이 먹어봐요? 네? 궁금해서. 왜 이렇게 많이 먹어봐. 근데 저는 수확할 때 1년치 사과를 다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수확하기 전에.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 먹어봐요. 자기 혼자 먹으면 되는데 저도 배불러 느꼈는데 그거 쪼개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배불러서 못 먹겠죠. 안 돼, 먹어봐야 돼. 맛없는 거 팔긴 좀 그렇잖아요. 네. 자기 입맛에 맞아야지 팔아요. 네. 첫 번째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지?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5일이야. 뜨거운 여름을 무사히 견뎌준 사과들. 사과 부부의 희망도 연그러간다. 그날 저녁 연욱 씨 부부의 늦은 귀가. 대전에서 공부 중인 막내딸 다혜 씨도 함께 왔다. 안녕하세요. 대돌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활기가 돋는 집. 대학생 막내와 청주에서 직장에 다니는 큰딸 지혜 씨까지 가족이 모두 모인다. 얼마나 걸릴까요? 왜지? 저 원래 도와주는데 팔을 다쳐가지고 도와주진 못할 것 같아요. 아, 박스 적은 건데 박스. 이렇게 이쁜 따님 셋이나 두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딸이라면 필요 없어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건 나보다? 그지? 아니요? 맞아. 아빠 왕따야. 맞아. 다음 생에 아빠 딸로는 태어나도 아빠 부인으로는 절대 못 태어난다고. 왜? 우리한테 진짜 잘해주는데 엄마한테 그거 10분의 1도 못해줘. 우리가 맨날 그래요. 딸로는 다시 태어나는데 엄마로는 못 태어난다고. 큰일 났나? 난 그래도 아빠 따라간다 했잖아. 어, 그래요, 그래요. 불쌍하다. 불쌍해서. 우리만. 딸만 셋, 보근신 이 집에 들어온 첫 번째 사위다. 귀농 후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은혜 씨 자매는 청주에서 공부하며 따로 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쁜 딸들에게 주말은 밭일을 하는 날이다.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는 배추를 직접 팔러 다니기도 했다. 장사하는 엄마 아빠를 도와 배추 배달까지 했다는 예쁜 딸들. 딸들은 저들끼리 챙겨주며 반듯하게 자랐다. 마음도 얼굴도 고운 언니는 아직 애인이 없다. 동생이 농사 짓고 산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그냥 저는 뭐 농사하고 먹을 필요 없고 나보다 먼저 결혼하네 이 생각.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 대신 엄마 아빠 곁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동생이 되게 게을러서 완전 게으름쟁이거든요. 농사라니. 이 농사 망했다.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내가 언니보다 훨씬 부지런하다. 아니야, 너도 쉬는 시간이 많아 너무. 근데 은혜 맨날 누워 있어서 막 등에 종기 났어요. 한 누워만 있어서. 진짜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언니의 장난스러운 급습. TV 앞에 누워 있어서 어제가 등이 아프다고 하더니 제가 보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원래 제가 잠이 많아서 막 못 일어나고 그랬는 적인데요. 시집 가더니 그냥 지내 그냥 일어나서 그런지 아주 새벽 같이 일어나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그 늦잠 꾸러기가 그 새벽에 4시 반 되면 일어나서 밭에 가고 그러는 거 보면. 네. 좀 대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게. 진 아빠가 그래. 진의 살림이니까 저렇게 새벽같이 일나서 열심히 한다고. 그날 저녁. 밥 먹는다 여기 같은데. 그래. 이게 좋대. 한번 말했지. 그지 은혜야. 어? 밥 먹는다 여기 같지. 아 저기 뭔가 있긴 있다. 많긴 많네. 뭐. 장원대 오빠? 응? 장어 파는데요? 어디? 장인의 호출을 받은 복은 씨. 세 여자를 모시고 이웃 마을 축제에 왔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연욱 씨가 준비한 호젓한 야외 식사. 아, 애들 기다리냐고 한참 기다렸어요. 그냥 바로 오는 줄 알았지. 딸하고 사이하고 고생했다고. 저녁이나 먹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야 좋아야지. 집에서만 날마다 똑같은 반찬해도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은 특제 소고기다. 훈훈하던 그때. 갑작스런 소나기에 혼비백산. 고기 한 점 못 먹어보고 급한 대로 몸만 피한다. 딸들과 사위에게 한턱 내려던 연욱 씨.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다. 어떡해.
일로 와. 뒤에 와. 소나기 치곤 빗방울이 굵다. 뭐야, 우리 거 다 망가졌어. 오빠 핸드폰 아니야 저거? 뜨겁던 여름엔 그리 인색하더니 야속한 비다.